안녕하세요, 선미입니다. 네. 저도 이제 제가 마른 몸이고 이런 걸 잘 알아요. 근데 이게 집안 내력이에요, 정말. 이게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, 저희 이제 동생들이, 남동생이 제가 두 명이 있어요. 근데 그 친구들이 다 키가 막 84 이런데. 오, 다 크네요. 몸무게가 막, 그러니까 50. 뭐 80이 넘게 50kg대면 진짜 많은 건데요. 51 막 50, 막 이래요. 50. 오. 그래서 이게 저만 마른 게 아니고 집 안 자체가 말라서, 사실 그 제 동생들도 막 살찌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안 돼요. 그럼 되묻겠습니다. 몸매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살찌우려고 한번 노력해 보신 적은 있어요? 네, 살찌우려고 노력을 한 적은 있어요. 있는데 네. 안 된다. 네, 뭐 예. 많이 뭐 항상 챙겨 먹고 뭐 몇 시간마다 먹고 하는데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그런데 뭘 먹으면은 바로 다. 자, 알겠습니다. 죄송해요, 너무. 다이어트를 그럼 하진 않으시겠네요, 그죠? 네, 다이어트를 뭐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 않으십니까? 이제 건강을 챙기려고 뭐 이제 막 그런 뭔가 건강 보조제 같은 거는 챙겨 먹죠, 비타민이나 이런.